오늘의 양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옵니다. 신앙의 모범을 보인 사람도 있고 오히려 반면교사로서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도 등장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하여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발견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원치 않아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신앙의 인도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공생애로서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제자도가 계승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배우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깝게는 가족, 친족, 같은 교인들,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입니다. 본문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 행실의 종말을 살펴보고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그의 신앙의 작품입니다. 본받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면교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알아보고 가르침과 믿음을 본받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 전수 방법입니다. 이때까지 믿음의 선진들은 진실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정상적으로 유전되었습니다. 나도 이러한 믿음에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의 바른 길로 가고 언약의 말씀대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고 있을 때에 나의 가족들, 믿음의 교우들도 동일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담력을 주게 됩니다. 귀신을 쫓고 마귀를 대적하는 승리도 해야 하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고 신앙의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믿음을 보여줄 때 나뿐 아니라 나를 본받고 믿음을 본받는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생활을 보고 신앙이 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나와 나의 후손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부신자들을 위한 기회입니다. 진화생물학자 리차드 도킨슨이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 승천 이후 인류 역사 가운데 일부 신앙인들의 불법적인 행동들을 예로 들면서 분명히 하나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사건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분명하여 기독교인의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라고 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마음의 소원대로 살아 가족들과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할 것인지 생각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성숙된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냅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통하여 나의 삶이 신앙의 삶이요 이웃들에게 전하였던 말씀대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삶을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때까지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믿는 자로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